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어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뭐 100살까지 사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가 70, 뭐 80 이러면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이제 분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주변에 뭐 70살, 80살 보통입니다. 오히려 70살, 80살 된 분들이 제보다 더 몸이 건강한 분들이 저는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수, 도대체 장수가 원인이 뭘까? 저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죠. 의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뭐 저희들이 뭐에 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약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약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건강 정보가 거의 과다하다 못해 가지고 뭐 홍수 뭐 거의 홍수 세상이죠. 그래서 뭐 그 종편 이제 방송을 보면 뭐에 좋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의사들이나 한의사들이 다 긍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독소가 있으니까 어떻게 먹어야 돼, 저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 해가지고 그걸 또 실제 예까지 조리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인터넷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찾아보면 우한때만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 심지어 옛날에 이제 약초 같은 걸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반야해편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간에 한자 적힌 걸 가지고 뭐 전부 이제 뭐 이렇게 돈수도 그람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어려웠죠.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걸 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약용식물이 돼가지고 누구나 다, 정부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약용식물로 사용을 하도 된다 해가지고 뭐 백한 몇십가지를 이렇게 허가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그런 약용식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약용식물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쇼핑몰로 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오게 오죠. 지금은 이런 모든 정보들, 건강할 수 있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거의 과다 홍수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지금은 좀 이제 뭐 할아버지 소리를, 실제로는 할아버지입니다. 손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할아버지인데, 밖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할아버지로 안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장수하는 세상, 건강한 세상의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도대체 이제 너는 건강의 비결이 뭐냐? 할아버지처럼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렇게 젊어지는 비결이 뭐냐? 오늘 제가 그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체질에 맞는, 자기 몸에 맞는 이제 건강 비법들이 있죠. 저의 건강 비법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 이제 밀감, 지금은 이제 밀감철이라 가지고 이제 밀감을 갈았는데, 보통 때는 이제 여기다가 당근을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나나를 넣기도 하고, 사과를 넣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양파 같은 것도 조금 넣기도 하고, 감자 같은 것도 조금씩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런 거, 아이고 무겁네요 이거. 이제 그런 거를 저 안에다 좀 넣습니다. 근데 맛이 없으면 먹기 어렵죠. 그래서 맛있는 과일은 좀 많이 넣고, 맛없는 뭐 당근이나 이런 거는 조금만 넣습니다. 넣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이제 그거를 이렇게 넣고 또 물을 또 넣죠. 물을 안 넣으면 저렇게 이제 잘 갈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생수죠. 생수를 어느 정도 물, 그다음에 이제 제철에 나는 맛있는 과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이렇게 몸에 좋다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조금 넣고, 두 가지를 더 넣습니다. 바로 발효식초. 발효식초를 넣습니다. 근데 발효식초는 많이는 안 넣어요. 좀 많이 넣습니다. 간 한다는 말 있죠. 간. 그냥 하면 뭐 좀 너무 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식초를 조금 넣어서 간을 합니다. 간할 정도만 약간만 넣죠. 이제 밥숟가락으로 따지면 한 두 스푼이나 세 스푼 정도, 한 세 스푼 정도 밥숟가락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넣는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유산균 많이 드시죠. 유산균이 뭐 몸에 좋다 그러는데, 유산균보다는 조금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고 더 비쌉니다. 뭐 비싸서 더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원 플러스균을 이렇게 안에 보면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 안에 조금 넣습니다. 넣으면 이제 저게
넣고 믹서기를 갈아버리면 이제 균들이 확 이렇게 섞여버리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보통은 저녁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먹는 경우가 많고 만들어 놓고 이제 최소 한 2, 30분 정도는 둡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만히 이제 안에 균을 넣고 놔두게 되면 20분 정도만 지나도 1차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을 미생물들이 이제 쪼개는 이제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들이 먹이 활동해 가지고 쪼개는 걸 하게 되죠. 그러면 맛이 훨씬 더 부드럽고 또 먹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소화 안 되는 이제 그 녹즙들 재료들 보면 소화가 되게 안 됩니다. 먹고 나면 하루 종일 입에서 풀 냄새가 나고 뭐 그런 재료들도 가끔 있죠. 있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전날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놔두면 그 다음 날 먹을 때 훨씬 더 좋은 걸 느낍니다. 근데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이제 넣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놔둬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렇게 뚜껑을 열면 펑 합니다. 이게 발효가 너무 잘 돼가지고 펑 해가지고 뭐 천장에 이렇게 붙기도 하고 뭐 손 다 베리기도 하고 옷 베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일류 중에서 당류가 있는 이제 이런 과일류들을 넣을 때는 혹시나 이렇게 할 때 살 열어야 됩니다. 살 열어가지고 펑 하는가 안 하는가 봐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살 열어가지고 약간 찌지하면 이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잠갔다가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뚜껑을 열어야 되지. 저녁에 놔뒀다가 아침 되면 펑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면 되죠. 이제 그걸 안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요걸 담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 뚜껑에다가 바늘 구멍을 하나 놔두면 돼요. 바늘 구멍을 딱 뚫어 놓으면 그쪽으로 계속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게 되면 그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발효가 계속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통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뚜껑을 아예 이렇게 꽉 안 닫습니다. 뚜껑을 이제 이 유원 프로스균이 대부분 다 현기성 공기를 싫어하는 균들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차단시켜주면 발효가 굉장히 빨라져버려요. 그래서 요 약간 이제 뚜껑을 느슨하게 이렇게 닫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꽉 끼지 않는 그런 뚜껑을 사용을 하게 되면 펑 하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고 보통은 저녁에 발효를 해놨다가 아침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이게 뻣뻣하죠. 물을 아무리 어느 정도 넣었다 그래도 좀 뻣뻣합니다.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이제 아침에 한 잔 아니면 뭐 요런 이제 통 같은 데다가 넣어 가지고 이제 낮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드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서너 번 정도 이제 나눠 드시게 되면 배도 좀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나오고 뭐 속이 좀 편안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갈아가지고 먹게 되니까 뭐 소화 걱정 전혀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맛있는 거 또 이제 몸에 좋다는 거 그런 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하니까 훨씬 더 그 몸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초도 넣고 이러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여기에 나는 뭐 무슨 이제 약초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옹합피 그게 나는 계속 먹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옹합피를 끼리는 거예요. 옹합피를 달이가지고 이제 이렇게 물을 가지고 한 30분에 1시간 정도 이제 우리죠. 우리가지고 여기에 만들 때 어차피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옹합피 우린 물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나 우엉을 좀 달여 먹어 뭘 또 이제 우려 먹어 이러면 그 끼린 물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몸에 맞는 거 내가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드시면 몸이 하나하나 달라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자 현대 100세 시대에 누구나 다 100살 산다 뭐 이렇게 이제 방송에도 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바로 건강 정보의 홍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들을 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보라 그래도 잘 가공을 해야 되죠. 내한테 안 맞는 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맞는 거 이렇게 먹어보고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러면 먹지 마세요. 예, 먹지 말고 요거 먹고 나니까 이제 좀 피로도 좀 덜한 것 같고 몸도 조금 편한 것 같고 똥도 좀 잘 나오고 잠도 잘 오고 우리가 몸에 맞는 걸 먹으면 일단 똥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편안합니다.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잠도 잘 오고 피로도 좀 덜해지죠. 그거는 이제 몸에 보통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이런 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드시면 그게 바로 장수의 그런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TV 홈쇼핑에서 노니라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 저거 먹으면 억수로 좋은 줄 알고 노니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니까 그거가 원래 이름이 파극천이라 그럽니다. 파극천. 파극천은 이제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음식입니다. 파극천은 굉장히 따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겨울에 태어난 이제 숯체질이다 보니까 파극천이 제한테는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저도 논이 그 주스 마땅하니까 이제 또 논이 주스가 또 팔아요. 이만한 거 하나가 뭐 한 만 원, 뭐 만 몇천 원 이렇게 안 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하나 사가지고 요거 만들 때 논이 주스를 그저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어차피 이걸 요렇게 웅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물이 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노니 주스를 넣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일이 너무 싸니까 지금 뭐 오만가땜한 거 해가지고 너무 싸니까 이제 그 과일들을 저는 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시장에 가죠. 이제 청가물 시장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쌉니다. 뭐 요만큼 뭐 얼마 안 하죠. 내일은 제가 가가지고 고구마를 좀 사려고 합니다. 요즘 고구마 철이에요. 그리고 고구마가 되게 이제 많이 나고 뭐 이래가지고 고구마를 이제 여기다가 한 반 개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좀 잘 이게 맛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고구마 좀 반 개 넣고 밀감 좀 넣고 뭐 파인애플도 조금 넣고 바나나도 조금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믹스기로 갈고 또 유한프로스균 이제 유익한 인체의 균이죠. 사람 몸에 좋은 이 유한프로스균도 조금 넣어가지고 하루 정도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날 또 한번 먹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몸에 맞는 그런 이제 이런 정보들이 요즘은 막 너무 많으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종편을 통해서 그런 걸 조금 찾아가지고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걸 먹는 게 그게 진짜 이 건강 그게 아닌가 건강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